그 대리가 벌떡 일어나서 김동현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찔렀대요? 전문적인 칼을 썼을 텐데. 아들이 그때 당시 투병 중이었거든요. 나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길이 정말 싸늘했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후보가 알고 싶다를 주제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과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생 철학, 향후 어떻게 하실지 좀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 달리기 시합에서 50m쯤 뒤처진 출발선에서 뛰는 기분. 김동연 후보가 직접 이제 자기 자서전에 적었던 말인데요. 경제 부총리로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수저로 알고 계세요. 사실은 김동연 후보의 첫 사회생활은 은행원에서 시작을 해요. 아버지를 먼저 1등 여의고 어렵게 살았다 보니까 가정의 평상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3학년쯤 이제 은행에 합격을 했고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니한테 말했을 때 어머님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춤을 추시면서 엄청 기뻐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은행에 취직을 하고 자기 위에 상사 과장님하고 그 위에 선임이 그때는 대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두 분이 이제 점심에 바둑을 둘이 두시는데 김동연 후보는 실제로 바둑을 좀 잘 둔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 두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훈수를 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대리가 벌떡 일어나서 김동연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그 뺨을 맞고도 바둑이 다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바둑판을 엎고 나가버리면 이 직장은 이제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자신이 이제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 또 어떻게 부양해야 되나 이 현실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끝까지 봤다. 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게 곱게 자란 것 같은 저 사람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을까가 좀 느껴지는. 김동연 후보가 그런 걸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겪다 보니까 자신이 계속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겠구나.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간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야간대학교를 가도 이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 시작점이 그랬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았던 게 이제 고시였던 것 같아요. 국가는 사회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자서전에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솔직한 맞아요. 심경인 것 같아요. 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지금 정치인으로 나선 마당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솔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관으로 이제 공직을 처음 시작해서 선배를 만났을 때 요새는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애들이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온다. 아무 말이 한 거예요. 기재부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니까. 그러나 또 김동연 후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력 끝에 이제 이시간 대학교로 가게 된 거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도 받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이제 사회가 만들어온 틀 속에서 자기가 좀 열등감을 벗어나서 그거를 채우려고 계속 공부를 했던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게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제가 꼽은 워딩은요, 어딜 잡아입니다. 공격적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기자 시절 했었던 말 중에 하나를 꼽았는데요. 이제 어디 현장을 가시든 얘기하는 게 제가 기자 시절에 되게 저돌적으로 했었고 그때 열정적으로 했던 걸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걸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서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존파 사건을 쓰신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선배로부터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납치됐다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전화를 받고 갔는데 경찰들이 되게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납치범 어떻게 됐나요? 그러는데 별일 아니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딱 느끼기에 별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별일이 없거나 혹은 진짜 큰일인데 숨길 그렇죠. 거다. 강력계가 문이 잠겨있다. 무조건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도 거기서 뭔가 딱 삘이 왔다고 해요. 삘이 왔겠죠. 근데 이제 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조사실에 불이 켜진 곳을 다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조사실에 불이 켜져서 그 앞에서 귀를 대고 안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몇 명 찔렸네 이런 얘기들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분이 화장실을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 몇 명이나 찔렀대요? 전문적인 칼을 썼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죽였으면 뭐 VIP 명단은 백화점에서 가져왔겠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떠보는 멘트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공교롭게 그 경찰분이 그거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지존파 사건에 대한 이제 단독을 기사를 터뜨리면서
그때부터 사건이 조명이 됐다고 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은혜 후보도 삼풍백화점에서 취재했던 일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어딜 잡아는 아마 그때 삼풍백화점 때 나온 거예요. 취재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이렇게 김은혜 당시 기자를 잡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쩌렁쩌렁하게 어딜 잡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소방관에게 부탁을 해서 옷을 이제 빌려 입고 구출 작전하는 데를 따라 들어가서 삼풍백화점의 설계도를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이제 이 MBC가 이제 어쨌든 보도하게 된. 근데 강영석 후보랄지 이제 다른 쪽에 그거 진짜 김은혜 기자가 당시에 한 거 맞냐?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삼풍백화점 때 취재하셨던 기사는 없냐?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날로그로 촬영을 했을 테니까 24시간 생중계는 계속 테이블 돌리는 상황이라 남아있지 않고 MBC 뉴스데스크에 그 기사 형태로 남아있는 기사만 남아있는데 본인은 대부분 생중계를 통해서 뉴스를 했어서 본인의 그게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는 이제 김은혜 후보가 2년에서 3년 차의 저연차 기자였고 이제 취재를 해서 선배한테 이제 갖다 주면 선배가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취재를 해가지고 선배가 리포팅을 하는 그런 방식 이었다고 해요. 본인이 단독으로 그걸 입수를 했어도 선배들의 이 기사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납득이 됐는데 강영석 후보님이 납득하셨을지는 조금 아무래도 이 기자 세계를 모르면 네, 좀 그러실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자 후보님들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동연 후보가 말했던 말은 대학에서 청년을 접할 때마다 큰아이의 모습과 마주쳤다. 김동연 후보가 경제관료로 정점을 찍었어요. 공직생활을 하고 31년 만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건데 아들이 그때 당시 투병 중이었거든요. 급성 백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1년 뒤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해요. 아들이 이제 투병생활을 이제 끝나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한 9개월 있다가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기 아들 생각이 계속 나게 된 거죠. 청년에 대해서 지금도 후보님이 정책도 많이 내시고 청년들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아주대 총장 시절 파란학기제랑 애프터유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파란학기제가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계획서를 써서 내면은 그걸로 이제 학기를 보내는 거예요. 애프터유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학 성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해외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김동연 후보가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이 시간대에서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왜 공직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자신의 그런 경험을 청년들 좀 그거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연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도지사업으로 확정되시고 나서 그때 당시 파란학기제를 했던 학생들이 직접 와서 파란 장미꽃을 건네면서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그때 자신이 느꼈던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아. 이런 정책들이 아마도 이제 아들과 함께 좀 꿈꿨던 청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 유권자들이라면 한번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밥은 제가 직접 해먹이고 싶어서요. 제가 이거 뽑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김은혜 후보가 저와 같은 워킹맘이라 워킹맘으로 좀 공감이 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워킹맘으로 힘들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번은 그때 당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나 봐요. 집에 와 보니 나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길이 정말 싸늘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를 좀 대표하는 알파걸이었고 사회적으로 뭐 기자로서도 성공했지만 역시 엄마들은 아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김은혜 후보가 첫 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경기도에 24시간 병원이 없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으로 이렇게 좀 내세운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아침밥을 주겠다. 공약은 정말 저도 이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워킹맘, 워킹데디들을 위해서 일, 가정, 양립이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어느 후보가 되시든 꼭 그런 건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정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기자 생활 끝나고 청와대 가는 것을 국회의원을 넘보는 거 아니냐. 분명히 말하는 건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게 쓴소리를 던집니다.